캐스팅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. 어떻게 이렇게 조합을 만들었을까 생각이 들었었고, 그 가운데에서 감독님이 참 마음을 잘 전달해줬던 것 같아요. 두나 씨가 없는 제 분량을 찍을 때는 두나 씨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해주고, 촬영을 어떻게 했다, 두나 씨가 어떤 그때 어떤 감정이었다, 어떤 행동을 하더라, 어떻게 정수를 그리워하더라, 그런 마음들을 잘 전해주셨던 것 같고, 전 관계란 건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뭐 안 맞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아무리 대화를 하고 여행을 가도 이게 가까워지거나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, 정말 딱 봤을 때 이게 마음이 딱 통하고 뭔가 잘 맞는 사람들은 굳이 그런 시간이 없어도 정말 문자 한 통만으로도 그런 마음이 통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같은 생각인데, 전화를 서로 주고받고 뭐 그건 뭐 아주 기본적인 거고,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저희들 뭐 하중 씨는 세트장,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자주 만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. 근데 의심전심이 이렇게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. 참 멋있는 배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멋있는 사람. 처음 리딩 때, 그룹 리딩 때 만나서 처음 그때 만났었는데, 정말 뭔가 시원시원하고 뭔가 꾸밈이 없고 굉장히 멋있고 묵직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첫인상이 너무나 좋았었고, 또 굉장히 또 클래식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간식 바리바리 싸갖고 자기 분량 없는데도 와가지고 스태프들과 또 나누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저를 바라보는 어떤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됐던 것 같고, 배두나 씨가 연기할 때 옆에 컷을 했는데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, 그러니까 몰입이랄까, 배두나 씨 정말 대단한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. 진짜 리얼하게 연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시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